뭐야 이게. 자, 저기 제가 제대로 큰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. 에이, 진짜 왜들 그래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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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요? 됐어. 일주일 씨. 그래. 얼굴 정말 크시네요. 다음은 네. 얼굴 큰 분 조영구 씨. 저는 두 손으로 다 가려져요. 아이고. 자, 이분은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분입니다. 맑고 밝은 분이고요. 한밤과도 인연이 아주 깊은 분입니다. 반가운 분입니다. 만나보시죠. 그냥 예뻐해 주세요, 저를. 그 연애설 뭐야? 아, 조용히 해, 조용히 해. 지금 행복하세요? 역시 훌륭한 엄마다. 눈앞에 바다를 핑계로 헤어지나. 요즘 웃음이 끊이지 않는 그녀. 사랑도 잘 되고 드라마도 잘 되는 장신영 씨를 소개합니다. 그러니까요. 네? 진짜 오랜만이죠. 한 8년 됐어요. 장신영 씨가 한밤 8대 MC였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? 이때도 참 예뻤어요. 장신영입니다. 그때 계셨었나 봐요. 반가웠어요. 그럼요. 아 진짜요? 이 꽃 이름이 카랑코엘이에요. 이 꽃의 의미가 인기. 아~ 최고의 인기를 받는 분께 갖고 온 거예요. 벌써 우리가 사진도 딱 준비했잖아요. 준비 많이 하셨네요. 그럼요. 수영대사진 보면서 거기 본명이 장신자라 해서 또다시 또 기억하잖아요. 다들 입고 계시는데 그걸 입고 있어. 장신자라 조용히 하자. 하나 둘셋 아, 장신자라는 이름 때문에 놀림도 당했어요? 되게 많이요. 신자잖아요. 그러니까 흰자, 계란자, 노란자 이런 거 있잖아요. 얼굴 이미지하고 안 맞는 것 같다. 그래서 데뷔하면서 바뀌었어요. 연구보다 나아요. 진짜. 아, 근데 진짜 본명이세요? 아 진짜 본명이라니까요. 민증 봐요. 장신이 하면 생각나는 건 도도하다, 화려하다, 예쁘다, 섹시하다. 섹시하다랑은 정말 거리가 먼 것 같아요. 정말 평범하게 생겼잖아요. 아 이거 섹시하다. 잠깐 좀. 아 이거는 아니, 정말. 이게 섹시하잖아요. 예? 볼륨 몸매 아찔하죠. 이게 무섭네요. 요즘 물 오른 장신영 씨의 연기가 연일 화제입니다. 손현주 씨가 칭찬 안 해요? 네, 선배님이 첫 방 보시고 나서 문자가 오셨어요. 뭐라고? 신영아 이대로 쭉 가라. 선배님 정말 이게 맞는 건가요? 그랬더니 맞는 거다. 이대로 쭉 나가라고. 야. 이야기하는 동안 출출해졌는데요. 완전. 정말? 최고. 자, 다 먹어도 돼요? 못 망가지시기 바랍니다. 아, 신영, 신영 씨가 식탐이 참 많아요. 먹어봤네. 한번 돌려주는 센스? 아유, 좋았어, 먹는 모습도 얼마나 예쁜지요. 보니까 맛있어요. 방송에서 요즘은 황금의 제국 가면서 주로 뭐 많이 드세요? 김밥이요. 맨날 매니저가 김밥 1,500원짜리 사다 주는데. 꽃처럼 아름다운 장신영. 그녀를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. 장신영은 동성 친구보다 이성 친구가 많다. 이성. 저는 남자들이 좀 편해요. 장신영은 마이크를 한번 잡으면 절대 놓지 않는다. 저는 약간 트로트. 눈앞에 바다를 아우. 핑계로 헤어지나. 남자는 배, 여자는 야. 장신영은 스케줄이 없을 땐 밴보다 대중교통이 편하다. 네, 지하철, 택시 걸어 다니고. 아니, 어떻게? 그냥 다니는데요. 사람들이 좀 알아볼 거 아니에요? 못 알아보세요. 그냥 정말 맨 얼굴에 다니고요. 맨 얼굴 다니는 게 가르시죠. 죄송해요. 민폐네요, 민폐. 장신영 씨. 모태 미녀라는 말이 있어요. 창피해요. 어? 진짜 안 고쳤어요 하나도? 아, 안 고쳤죠. 아 내가 봐도 참 여기는 예뻐하는 데가 있었다면 어디예요? 아, 아 진짜 다 확인시켜드리고 해서 자리를 잠깐 옮기도록 하겠습니다. 다시 일로 와보세요. 일로 와보세요. 무서워요. 자, 아, 뭘 보세요. 일로 와보세요. 아, 정말. 자 여기 보세요. 야, 이 사진. 이 사진이 언제 찍 사진이죠? 이때가 처음이에요. 프로필 처음 찍었을 거예요. 아마. 다시 이때로 가고 싶다. 그녀가 추억하는 19살의 장신영입니다. 처음으로 데뷔했던 작품이 어떤 작품이죠? 해 뜨는 집이요. 주인공을 써주신 거예요. 정말 왜 이래요? 데뷔 작품부터 주연을 꿰찼던 그녀. 하지만 큰 역할이 오히려 독이 됐었다고 합니다. 아디오스 교수님. 완전 욕먹었죠. 뭐 얼굴은 왜 저렇게 생겼냐, 연기는 왜 저러냐, 어떻게 저런 아이를 주인공으로 쓰냐. 막 거의 혼자서 누구한테 위로받으려고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. 외롭게 달랬던 것 같아요. 꽃다운 20대 장신영 씨는 한 차례 아픔을 겪었는데요. 하지만 그녀에겐 다시 일어서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다. 3살 때였나 4살 때였나. 아, 참 잘생겼네. 네, 지금 예쁘죠? 벌써 7살 됐죠? 네. 엄마가 이렇게 유명한 연기자인 거 알아요? 이제 좀 알아요. 진짜? 네. 뭘 알아요? 그래서
언제 끝나냐 이제 스케줄 관리를 하더라고요. 왜 집에 안 들어오고.